자, 박준호 선수. 아, 자, 멀티 힘으로. 그리고 하이브 유닛의 힘으로. 아, 제압을 했습니다, 우정원을요. 네. 우정원 선수 입장에서 너무도 늦게 파악한, 11시 멀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어쨌든 박준호 선수는 그 멀티 힘을 바탕으로, 끝내 8시를 가져가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량 살상 유닛을 코스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아, 왜 저리 저글링하고 휘드라노만 몰아칠까 하는 느낌도 중간에 살짝 받기는 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덕에 이겼습니다. 그 덕에 박준호 선수. 예, 실수 없이 유닛 생산하고 몰아쳐서 이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뭐, 그 트위터나 아니면 뭐, PGR 게시판 등에도 경기석 바뀐, 중계석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저희도 아직 좀 적응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뀐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심기일전에서 여러분께도 화끈한 중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갑니다. 그룹 B로 넘어가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바 같이 조일장과 박성균, 박성균과 조일장 해봤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네요.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당신의 진짜 피로회복제 바카스! 바카스 스타리고 2010! 자, 이제 그룹 B로 넘어갑니다. 1차전 1경기 SX의 조일장이에요. 네, 바투 스타리그 초창과 로얄로더로서 4강까지 진출. 야, 파란을 일으켰었고, 그 이후로도 뭐 딱히 특별한 성적은 없긴 했지만 4연속 스타리그 진출. 예, 어떤 이 팀의 기능적으로 웃었었는데, 대한항공 시즌 1, 예, 요때는 한번 못 올라왔었죠. 이렇게 뭐 전태환 선수한테 2대1로 좀 패했었습니다만, 그 서력을 지금 박석기 선수한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본다면은 조일장 선수의 그런 발목을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고질적인 테란전에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즌에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위에 맞서는 이제 위민이 이제 박성균인데, 박성균 분이 그래 요즘 뭐 3기를 통틀어다 보면은 이상하게 박성균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예, 예. 그 박성균 선수가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식점 중에서 누적 공식점 저그전이 제일 좋거든요. 저그전이 제일 좋다지만 최근에 저그전이 사실상 좋지가 않습니다. 10전에 5승 5패고 5전에는 2승 3패.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김민철, 박준호 두 명의 선수에게 연패주의거든요. 예, 조일장 선수를 제압하면서 그런 분위기 반전시켜야겠습니다. 네. 자, 양팀의 선수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패스파인더부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하세요. 조일장과 박성균, 박성균과 조일장. 아, 나름 한번 뭐 4강 또는 뭐 결승 또는 우승. 쿠퍼컵도 부분적으로 이룬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선수를 그 주위에 선수 약간 밀려났던 아쉬운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정말로, 네, 정말로 이번 그 2010 바카스 스타리그가 이 두 선수에게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둘 중에 한 명에게만 허용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 이번 주 금요일에 김성대와 한판 대결 펼칠 수도 있습니다.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맵은 패스파인더 먼저 조일장 선수의 진영이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성균. 공중 유닛이 가면 금방입니다. 네, 거기다 뭐 어쨌든 패스파인더에서 펼쳐지는 첫 그 저그 테란전이기 때문에 일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메탈리스크 활약, 뭐 미네랄이 풍부한 점은 다른 맵보다는 또 터렛을 좀 더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이제 테란에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본진에만 미네랄이 10덩이나 있으면 정말 저그 입장에서는 체감상 머리니 막 끝도 없이 쏟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맵은 뭐 일정한 타이밍 지나고 나면 미네랄 2덩이가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긴 없지만 테란이 한번 타이밍 잡는
이런 느낌으로 초반에 바짝 미네랄을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또 있고요. 네. 아, 지금 그 트위터를 보면 조일장 선수가 본인이 글을 썼네. 오늘 꼭 이기고 다시 글 올리겠다고 하고 경기전 출사표를 더스타리그 계정에 지금 남겨두고 남겨놓고 경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시즌에 그 트위터를 통한 이거 새로운 어떤 그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 재미도 보는 재미와 더불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은혜 양도 중간중간에 또 문자 중계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서현지 양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리고 매일 이제 트위터를 통해 우리 스타걸 그 두 분이 여러분께 네. 재미있는 의미로 이제 지령을 내립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빌드가 10위 앞마당에 졸장 선수의 플레이에 맞서서 이거는 입구를 막고 어느 정도 팩토리를 활용할 가능성과 더불어 뭐 벌처를 글쎄요 쓰면서 동시에 어떤 그 뭐 빠른 사이언스 베스트라든가 일단 뮤탈 리스크에 맞서는 그런 빌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2차 입구라고 이제 해야겠죠. 그 앞마당에서 이제 센터로 나가는 입구의 경우에는 좀 넓지만 에그가 있기 때문에 그 에그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심시티 입구를 틀어막는 이런 형태를 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제한적이죠. 네, 그리고 넓은 편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게 되면은 이거 입구 통과도 안 되기 때문에 완벽히 막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게스트 채취 부분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B라는 데 계속 네, 어쨌든 테란이 이런 거 빠른 태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부연 형태였던 3회 처리보다는 그럼요. 예, 졸장 선수가 일단 게스를 확보하면서 2회 처리 레어를 일단 출발하겠죠. 예, 일정한 숫자의 뭐 초기 저글링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두는 게 아무래도 나을 테고요. 예, 이 빠르게 게스 채취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찰 일꾼으로 봤는데 3회 처리 퍽 펼치는 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자살에 가깝죠. 네. 네. 레이스 테라들 한다 치더라도 심하게 당할 수 있고 벌초에도 엄청나게 휘둘릴 수 있고요. 그럼요. 맞대응해야죠. 바로 상대 빌드 최적화된 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솔장 선수가 히드라 레이스크 대회를 확실히 올려주는 모습 괜찮고 어느 정도는 뭐 신상무 선수가 보여줬던 그렇죠 이런 투스타 플레이 일단 빠른 테크라는 부분을 확인했고, 이 투스타까지도 이제 대처할 수 있느냐가. 저분이 안쪽에 들어가서! 야, 이걸 보여줍니까? 예,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이거 출연료 한 해분이거든요, 저 정도 가치는요? 예. 물론 그 신상문 선수가 투스타로 한동안 정말 위세를 떨칠 때는 저그들이 알고 대처해도 그, 레이스에 진짜 기가 막힌 컨트롤로 다 잡아냈었죠. 근데 요즘은 또 프로리그에서. 예,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전략이 너무도 강력한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 전략 하나가 형태가 오래 가면 정찰이 된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또 막는 해법을 만들어냅니다, 선수들이. 네, 일단은 뭐 클로킹이라는 변수와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는 알고도 못 봤던 레이스 플레이를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보여준 거는 좀 박성규 선수 입장에서 썩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더러 이르면 안 되죠. 벌써 몇 개나 된다고요? 컨트롤 좋아요, 지금 박성규 선수. 안중입니다, 벌써. 벌써도 그냥 살렸습니다, 지금. 완전 그, 투스타를 가면서. 드론! 내놓치려고 이거 어떡합니까? 예,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급하게 털렸는데요? 약간의 해프닝성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스타를 가면서 지상유닛은 거의 안 뽑는 걸로 생각하고, 얼마 안 되는 히드라 갖고 이제 러시를 간 거죠. 근데 그 히드라들이 모여서 간 게 아니라 일부 히드라들이 좀 타러 가다가 완전 이게 뭐 다 들어갔습니다. 드론이 몇 개를 잡았습니까? 5번은 다 이거는, 줬죠 이제. 졸장 선수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상대 전략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10위 한마당을 가긴 했지만 어쨌든 투회천의 상태에서 빠르게 태클을 올리다 보니까 가난하단 말이에요. 이건 재미를 보고 있어요, 박현석이가. 이게 아니라 이거 벌초에 죽었어요. 그 사히드라가 온전히 똘똘 뭉쳐서 모여서 이벌처 그리고 뭐 소수말이 이벌이었던가요? 이병력 들어가 싸움 히드라가 이겼죠. 근데 따로 가다가 이건 뭐 완전 망한 거예요 지금. 네, 거기에다가 어쨌든 투스타 전략의 핵심인 클로킹의 변수까지 남아 있어서 클로킹 때 이게 재차 흔들리면 그럼요. 거기다가 스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순수 유닛으로 막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예, 그냥 히드라를 시급 위주로 수비만 하고, 예, 그리고 수비 히드라를 일단 모으는 형태. 테라는 본진 플레이니까 이렇게만 했어도 되는 걸 조일장 선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고. 예, 히드라 리스크를 전진 배치 시켜가지고 압박을 주면서, 그리고 나서 뮤타리스크 뽑아서 뮤타리스크 스커지로 레이스를, 예, 그냥 제압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참 묘하게 흘러간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분명히 클로킹이 되면서 오버 서고, 아, 해야 될 게 많은데 분명히 흔들릴, 예, 거고 한 번만 더 흔들리면 이후에는 많이 쌌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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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지금은, 예, 박성균 선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투스타 레이스 가지고 팍팍 찍어잡아서 두 번 정도만 때려도 오버로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오버로드 시야, 예, 예, 그걸로 레이스 상대하려고 그러는 거는 좋지 않아요. 예. 사정거리도 레이스가 훨씬 길고. 그나마 오버로드 늦기 때문에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요태모드, 네, 어우, 근데 레이스 계속 쌓여요 지금요. 네,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박성균 선수가 아, 이 정도면 됐어 유닛 쌓기보다는 지금 사실 더 흔들 수 있는 여지, 그만큼 레이스가 모였거든요. 네. 컨트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둘 짤짤이 해야죠 계속. 레이스가 다 안 돼요.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지금, 네, 이거 좋은데요. 네. 지단병력으로 체제 전환하기 전에 그냥 지금 뮤탈 다 이거 끝내죠. 뮤탈 지금 다 읽고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네, 뮤탈리스크로 드론 찍어 잡는 것보다도 이게 더 무서. 아, 뮤탈리스크로 저 SCV 찍어 잡는 것보다 드론은 HP도 적고, 예,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예, 사실상 지금으로서 역전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없죠. 예. 뮤탈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크로킹 문제가 아니라 화력이 더 떨어져요. 예, 이제는 크로킹 자체도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 예. 예. 이거를 이후에, 예, 차근차근 모으고 있는 머리메디를 뭘로 막겠습니까 이거. 예. 레이스 뭐 이렇게, 예, 이제부터 모이기 시작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레이스에도 잘못하면 끝날 판국이에요 지금. 예, 레이스 앞만 종인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똘똘 뭉쳐있으면 아까 때렸던 친구를 또 찾아서 때리기 힘들거든요. 네. 그게 잘 되니까 똘똘 뭉쳐있는데. 아니, 마린만 뭉치면 힘 세지는 게 아니라 웨이스도 마찬가지야, 테란 유닛은요. 자, 그리고 병력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 유닛 카운트는 더블 스코어. 참 굉장히 섬세한 컨트롤임에도 불구하고 긴 사거리를 이용한 플레이가, 예, 뮤탈리스는 일단 붙어야 되는데 지금 붙지 못하고 있거든요. 야, 그거 들키고 나서, 예, 투스타 들키고 나서 박성균 선수가 수벌쳐 달려본 것은 사실상 궁여지책에 가까웠었거든요. 예, 근데 야, 거기서 히드라 리스크들이 과감하게 진출했다가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이야. 예.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 정말 탄식이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히드라로, 예, 일단 클로킹을 버텨내면서 뮤탈리스크를 안정적으로 모으게 되면 오버서업과 동시에 이게 저그가 어느 정도는 흔들어줘야 되는데, 야, 이게 마린 머린 메딕이 진출하는 순간 이게 단순히 러커까지도 필요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 네, 드론이 없어요. 드론이 본진은 유니카운트가 17입니다 지금. 10분, 네, 10분 다 돼가 있는데 초반에 본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네랄 덩이는 10덩이나 되는데, 근데 지금 터렛 지금 하나 져놨죠. 예. 네. 야, 이런데 그 낭비한 자원이 이렇게 없으니 지금 테란이 본진 자원만 갖고 플레이를 해도 꽤나 부유하게, 네,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정면 강행 돌파해야죠. 네. 박성훈 선수 어렵게 보이겠습니까? 문제는 머린 메딕만 오면은 뮤탈리스크 컨트롤러 끊어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레이스가 동반되면 얘가 달라지죠. 레이스 합류해야죠. 박성훈 선수. 네, 메딕도 있고. 네. 이걸 못 막아요. 근데 이거 알아도 성큰 질 여력도 없는데요 지금. 네. 자, 정면 질질질. 네. 아, 초반 도수 결정. 그리고 마린의 병력이 하나하나. 그럼 다 죽을 땐 누가 알았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그 하나씩 잃었던 히드라 리스크 숫자가 4개에서 5개 정도인데 그게 벌쳐 2개 마린 2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박성근 선수의 컨트롤이 날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지상균이 뽑지 않은 박성근 선수에게 심하게 압박을 줘야겠다. 네, 이런 그 생각에 약간 서두르다가 야, 그 멀쩡 머린 진짜 딱 그 진짜 딱 걸렸어 막 이런 느낌으로 거기서 맞닥뜨리죠. 조일장 선수가 알았겠어요 그거를. 예. 네. 자, 박성근 선수 진짜 우연히 갔다가 그냥 뭐, 네, 득템했습니다. 자, 분지작의 투스타 레이스 정말 잘 맞아 떨어졌고, 조일장 선수는 뭐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실력이라기보다 초반에 판단이 빗나간 곳을.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B조
1차전 이경기 들어오도록 할 텐데요. 조이 선수의 받아치기가 시작될 수 있을지. 자, 새로운 글라데이지에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